주식회사 원익 QNC는 24일 구미 국가 오산단에서 반도체형 쿼츠웨어 생산을 위한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열었습니다. 원익 QNC는 1983년 구미에서 설립된 향토기업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쿼츠, 세라믹 제조, 반도체 소재 및 장비 부품 세정, 디스플레이 및 의료기기용 램프 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. 특히 지난 40년간 꾸준한 기술 개발 및 적극적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글로벌 쿼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. 백홍주 원익 QNC 대표는 사고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물론 나아가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반도체형 쿼츠웨어 사업 투자는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주식회사 원익 QNC는 현재 구미에 소재한 3개 제조시설을 비롯하여 국내외 총 12개 제조시설 및 4개 영업사무소를 보유하고 있고 약 1,500명의 임직원이 재직해 있으며 이번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장 신축으로 25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.